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과 영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 가득 찬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이번 제364회 임시회는 수원 특례시의회로서 처음 열리는 뜻깊은 임시회입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올해 첫 발을 내딛는 수원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진정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에 가로막혀 격차별을 받아온 시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혜택을 드리기 위해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출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4개 특례시는 546개의 단위 사무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핵심 특례사무 이양이 국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원 특례시의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특례시가 외형적인 성장에만 그치지 않고 내실을 든든히 쌓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수원 특례시에 걸맞는 특례사무와 권한을 이양받아 완성도 높은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정 및 요구사항 조치계획과 올해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올해 시정 방향을 설계하는 첫 회기인 만큼 의정활동의 중심에 시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해도 여전히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백무산 시인의 시, 정지의 힘이라는 식구에는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에서 피어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있는 이 시간이 더 멀리 나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임을 잊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수원 특례시의회가 시민의 삶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늘 시민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설렘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토대를 마련하기까지 앞장서서 힘을 모아주신 조속한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통구청장으로 근무하다 자리를 이동한 김용덕 기획조정실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금번 1월 3일자로 경태형 수원시장님들과 조석관 의장으로 비롯한 의원님들과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은 김용덕입니다. 앞으로 저는 그 수원 특례시 행정지원원 이상은 선거사무 등 주어진 당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울러 그 의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고견에 대해서는 시장에 반영하는 등 수원시와 수원시의 중간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한 모든 소원을 취합시다. 네, 이번에 관성구청장으로 관련받은 이디만입니다. 앞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의원님들 고유를 적극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듣던 바 모두 입수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다 자리를 이동한 김현관 팔달구청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장 김현관입니다.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관리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원 특례시의 중심 팔달구가 언제나 누구나 항상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 위원 과장으로 근무하다 자리를 이동한 김선재 영통구청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장으로 근무를 하게 된 김선재입니다. 1월 3일자로 영통구청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영태영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그 제1부시장님, 그 다음에 2부시장님, 조석환 의장님, 김계정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고급 리더 과정을 마치고 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을 받은 박미수 복지여성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으로 오게 된 박미수입니다. 2년 동안 장기교육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들께서 조숙한 회장님,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국장으로 근무하다 자리를 이동한 김기배 문화체육교육국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김기배입니다. 맡은 바일 충실히 잘 진행을 하고요. 위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더 멋지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수업 만드는데 일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 승진하여 자리를 이동한 최상규 환경국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로 병을 맡은 최상규입니다. 기후변화에 순대적으로 대응한 환경도시 수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 많이 협조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으로 근무하다 승진하여 자리를 이동한 박남자 도서관 사업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3일자 도서관 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박남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신 염지원 소원 시장님, 도숙한 의장님, 김시경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승진하여 자리를 이동한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1월 3일자로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발령한 오기영입니다. 앞으로 그 공원녹지 살림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수원시의 도시투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